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였죠? 네, 달이 바다를 초대했었어요. 달이 바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죠? 바닷속 물결과 함께 춤출 친구들을 초대해보라고 했었어요. 과연 바다와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출 친구들을 초대했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로 떠나볼까요? 바다는 달이 말했던 걸 기억하고 바다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바다는 말했어요. 넓은 바다에서 나와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출 친구들아, 이곳으로 와. 그러자 얼마 후 파도가 치더니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또 한 마리도 오고요. 또 한 마리가 더 왔어요. 여기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다워. 반짝반짝 빛이 움직이고 있어. 물결이 움직이면서 나도 함께 움직이고 있어. 이 말을 들은 바다는 신이 나서 더 즐겁게 물고기들과 춤을 췄어요. 아, 이야기를 들으니 바다에 가고 싶네요. 우리 함께 그림 속으로 여행을 떠나면 되겠네요, 친구들. 자, 그럼 이제 바다 친구들을 그려볼까요? 재료를 준비해보세요. 종이와 크레파스, 그리고 오늘은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물고기를 그려줄 건데요. 큰 물고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한번 이렇게 긴 동그라미를 그리고 옆에 꼬리를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그려봤어요. 자, 그런 다음 색칠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표정과 지느러미와 아가미를 그릴 건데요. 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빨간색으로만 또 다 칠하는 게 아니라 무지개 빛깔로 한번 칠해볼 건데요. 이렇게 빨간색 칠하고 다음 주황색을 칠하고 다음 노란색을 칠하고 다음 연두색을 칠하고 물고기가 점점 무지개 색깔로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두색 다 칠했으면 하늘색도 칠하고요. 다음은 남색도 칠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보라색을 칠해보세요. 그리고 꼬리는 여러분들이 또 칠하고 싶은 색깔로 칠해보세요. 선생님은 하늘색과 보라색과 연두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자, 꼬리까지 다 칠해주었네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검정색으로 이 물고기를 칠했던 부분 있죠? 여기를 가득 한번 칠해보아서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볼 거예요. 왜 이 예쁜 색깔들을 다시 까맣게 칠하냐고요? 네, 이렇게
어둡게 칠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최대한 많이 밑에 있는 무지개 색깔들이 가려질수록 좋아요. 꼬리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가려주세요. 네, 거의 다 가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 가려졌어요. 와, 자, 이렇게 다 검정색으로 가려졌으면 이 위에다가 이제 표정과 아가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연필 이 뒷부분으로 이렇게 그려서 표현해 볼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얼굴 부분, 몸 부분, 그리고 아가미를 이렇게 또 긁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와, 이렇게 긁으니까 여기 밑에 우리가 칠했던 무지개 색깔들이 짠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의 무늬도 이렇게 긁어서 나타내 보세요. 여기 구름 그렸던 선으로 이렇게 물고기 비늘을 표현해주면 밑에 무지개 색깔들이 나오면서 아주 예쁜 물고기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꼬리에 무늬도 이렇게 표현해보고 그 다음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도 이렇게 안에 칠해주면 이렇게 예쁜 눈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입도, 입을 웃고 있는 눈, 웃고 있는 입으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그려보고 여기에 지느러미가 없네요. 친구들, 지느러미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들을 골라서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서 표현해 보세요. 네, 예쁜 바다 친구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색종이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바다와 어울리는 색종이들을 꺼내 보세요. 이 색종이들로 여기에 바다를 표현해 볼 건데요.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오늘은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색종이를 이렇게 손으로 찢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똑바르게 찢을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찢어서 찢어지는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놔두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찢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뒤집으면 또 파란색이고 또 뒤집으면 하늘색이네요. 이제 이것들을 여기에 붙여서 바다를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풀이 필요하겠죠? 자, 이거 먼저 한번 붙여볼게요. 풀 뚜껑을 이렇게 열고 이 부분을 이쪽에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풀칠을 하고 얘를 뒤집어서 배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엔 파란색 부분에 풀을 발라서 뒤집어서 붙여보고 또 풀을 발라서 뒤집어서 붙이고 이렇게 계속 붙이는 거예요. 방향은 이렇게 좀 삐뚤어져도 되고 이렇게 똑바르게 붙여도 돼요. 그것도 다 우리 친구들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번엔 더 짙은 파란색도 찢어볼게요. 이렇게 찍고 또 찍고 꼭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찢어지지 않아도 돼요. 모양이 다양하면 오히려 더 재밌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발라서 붙이고 약간 세모 모양도 이렇게 붙이고 또 세모 모양으로 잘라졌네요. 그럼 이렇게 붙여볼까요? 이것도 발라서 이번에 어떻게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여볼까요? 네. 그리고 또 찢어서 이번엔 더 작게 작게 찢어볼게요. 네. 이렇게 찢은 거를 또 붙여보겠습니다. 풀을 발라서 붙이고 또 발라서 이번에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점점 하얀 부분이 이 색종이로 가득 채워지고 있죠. 네, 어때요? 이렇게 색종이들이 가득 들어가니까 정말 바다가 완성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찢어볼게요. 이렇게 풀을 발라서 이쪽에 붙여볼게요. 마지막으로 여기다 붙여볼까요? 네, 이렇게 하니까 꼭 바다 안에 이렇게 물고기가 예쁘게 헤엄쳐가고 있는 것 같네요. 이쪽이 더 심심하면 물결을 크레파스로 이렇게 그어봐도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더 물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와, 멋진 바다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어요? 오늘은 새롭게 색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가위로 한번 오려봤어요. 가위로 오리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렸던 게 이렇게 잘려져서 싫다고요? 하지만 다 연습하다 보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친구들. 선생님은 친구들이 그렇게 연습하는 모습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도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세요. 안녕.